전에 한 성도님이 드린 감사 헌금 봉투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쉴틈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부담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살려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적은 이 내용은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이 참 힘들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 다 파도와 같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를 맞아서 고군분투하고 때로는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인생살이 누구에게나 벅차죠. 어떤 분은 지금도 아주 숨막히는 고생을 하고 있는 분이 여기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아뢰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죠. 살길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앞에 성도님처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요, 두 가지의 특징을 지닌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육신의 친동생. 두 번째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전승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부분에서 그의 별명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낙타 무릎. 낙타가 사람을 태울 때 여러분 어떻게 태우나요? 가만히 있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앉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 타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낙타 무릎, 야고보. 무슨 연상이 됩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썼고 무릎 꿇어 간구했던 그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그런 기도의 베테랑인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자,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당시 초대교회에 아주 싸움이 많았구나. 교인 간에, 야, 참, 초대교회인데, 우리가 그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슬로건도 내걸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래도 그 처음에 시작되었던 때로부터 시간이 흐르니까, 아, 이 교회도 역시 불완전한 곳이구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 원어에서 싸움은요, 편을 나누는, 그래서 전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 교회 안에 패당이 나뉘어져 가지고 막 그냥 물고 뜯고 하면서 서로 간에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한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말다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파당이 나뉘어서 싸우고, 때로는 개인 개인들이 개와 고양이와 같이 으르렁대면서 그렇게 물고 뜯는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 분위기가 정말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 오늘날이었다면, 뭐 그냥, 나참 이런 데서 내가 신앙생활 하느니 나딴 교회 간다 훌쩍 옮겨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외에는 갈 데가 없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 힘겹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왜 다투고 싸웠을까요? 교인 간에 무언가를 욕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얻지 못한 사람들이 얻은 사람들을 시기 질투했다는 거죠. 그 마음속으로는 이미 12번도 죽였다 살렸다 살인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가득했던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야고보는 그들이 가진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양파 껍질을 까면 하나하나 결국 그 속에 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의 이유가 있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핵심 원인은 뭐냐?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다. 그래 놓고는 서로 인내 없내 하면서 그냥 멱살 잡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해야 한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같은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함께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회복이 될 것이다, 지금은 이지러지고 지금은 너무나 참 보잘것없는 상황이 됐지만 장차 내가 너희를 다 회복시킨다. 그러나 한 가지 단서 조항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예수님과 에스겔의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결국 뭡니까?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도 않는다. 입력이 있어야 출력이 있는 것과 같이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다. 왜 구해야만 이루어 주십니까? 에스겔 36장 3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지, 구할 때 응답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체험적인 신앙,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나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그렇게 살아있는 신앙의 체험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응답을 주시면서 주저앉아 있고 부패해가는 우리의 그러한 신앙을 다시 깨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과 살아계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 동행하심, 이걸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언제라도 깨어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구해야만 이루어주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관계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죠. 여러분, 부모 자식 간도 그렇고 연인 관계도 그렇고 그 관계의 기본은 상호성입니다. 상호성. 일방적으로 관계가 풍성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한쪽에서만 주고 한쪽에서만 말하고 한쪽에서만 행동하면요, 그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이라도 소원해집니다. 지쳐갑니다.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요, 엄마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아 좀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 그래? 알았어, 어때? 좀 어때? 괜찮아? 와 너무 고마워요, 너무 좋아요, 우리 엄마 아빠 최고. 여러분, 이러한 부모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상호성, 이것이 있을 때에 그 관계가 풍성해지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기도로 구하고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또한 그 가운데에 피차간의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구하지 않는가? 왜 안 구하는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다시 말하면 구할 때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런저런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나 이래서 기도 안 하고 저래서 뭐 하여튼 기도가 안 달라붙어요 좀. 그러나 가만히 보면 원인은 하나,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앙.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녀도 아직 불신앙 가운데 젖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저 믿지 않는 불신 세상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아프면 의사 찾고, 억울하면 변호사 쫓아가고, 그냥 없으면 있는 사람 찾아가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면서 그분이 주시는, 또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기쁨이 상호간에 오고 가는 그러한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구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우리가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기도할 때 부딪힐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를 거론을 합니다. 그것은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응답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도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베테랑답게, 낙타무릎답게 야고보가 해답을 알려줍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욕심과 정욕 때문에, 그래서 잘못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기도. 한 여자 청년이 막 교회 나와가지고 간절하게 다 들릴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 좀 하게 해주세요. 키 180 이상, 외모 잘생기고 멋지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다가 부모님 빵빵한 그런 남편감 하나님 제게 허락해주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나와가지고 기도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걸 들으면서 저 참 못 견뎌가지고 어느 날 불렀습니다. 청년, 너무 내 기도만 자꾸 주장하면, 이게 둘러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좀 이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 이제는 좀 넓혀서 부모님을 위해서 또 주변을 위해서도 기도해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야. 그날부터 이 여자 청년의 기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젠 제가 부모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분들에게 제발 키 180 이상, 멋진 외모, 좋은 직장, 빵빵한 부모님을 가진 사위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냥 피식 웃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모양은 띄고 있지만 사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내 욕심과 내 정욕이 분출되는 그러한 모습 아닌가요? 전에 미국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를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 세운 무디 신학교. 이 학교에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이제 목회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막 봉사 역할도 하면서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교인이,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의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 결국 우리 죄인인 인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어디나 다 문제는 있어요. 이 무디 목사님의 교회에 양조장을요 크게 건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오픈을 하는데
오늘 저녁에 개업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양조장을. 그러고 나서 무디 목사님에게 철도 없어요. 무디 목사님 오셔서 인도해달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 그런 사업하면서 저 부르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난처해져요. 근데 불렀어요. 근데 또 희한한 건 무디 목사님이 오케이 하고 갔답니다. 사람들이 다 초미의 관심사, 어떻게 기도를 하나. 무디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양조장이 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이 여기서 술퍼 마시고 여기서 나오는 술 마시다가 취하고 범죄하고 죄인되고 살인도 저지를 수 있고 온갖 흉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가정이 파괴되고 청소년들이 정말 타락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될 텐데 하나님, 사장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문을 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 사장은 철렁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이거 끝나면 그냥 파티하려고 있는데 다 분위기가 싸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끝나자마자 이도저도 어떻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빠져가지고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이 양조장을 새롭게 오픈을 하려고 했던 이 무디 목사님의 교회 교인, 이 사장님이 밤을 꼴딱 새웁니다. 한숨도 뭐 잠을 못 자요. 고민을 또 합니다. 그러다 결국 양조장 문을 못 열었대요. 나중에 이 양조장 건물을 이걸 무디 신학교로 만든 겁니다. 어쩐지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 건축 양식이 이상해요. 막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고 막 이상해요. 그 양조장의 그 이 통들 막 그런 것들 막 이렇게 그 기계들 이런 것이 있을 법한 그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뭐 구조예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무속신앙에서나 하는 일이죠. 돼지 머리 놓고는 그 웃는 돼지 입에다가 돈 찔러 넣어주고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무당이 막 그냥 덕덕꿍덕덕꿍 그 장구 소리 듣고 막 춤추면서 귀신 불러들이면서 복달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아무리 몸부림치고 오랜 시간 구한다고 해도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러한 요구 아닌 요구들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세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야고보는 정욕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태도를 심지어 하나님이 원수처럼 여기신다. 끔찍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수처럼 여기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배우자한테 말합니다. 여보 여보, 내가 1년 365일 중에서 364일을 당신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할게. 내가 정말 헌신할게. 내가 정말 잘해줄게. 딱 한 가지만 들어줘. 1년 중에서 딱 하루만 내가 딴 남자하고 딴 여자하고 지낼게. 여러분, 그 배우자의 대답이 뭘까요? 정말? 364일 나한테 정말 최선 다하고 정말 헌신하고 정말 충성한다고? 그럼 오케이, 그렇게 해. 여러분, 이 사람 뭡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미쳤거나 안 사랑하거나. 그거 아니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는 여인들아, 영적 간음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막 절절히 사모하시는데,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사랑을 너무너무 원하시는데 우리가 양다리 걸친다,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과 정욕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전 집어넣으면 음료수 토해내는 자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했다고 무조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가 합당한 것이기를 바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또 그분의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기쁨이 오고 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나의 마음에 뭘 품었더라면,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 구절을요 그렇게 늘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5만 번 이상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회개를 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상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구함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 만한 그러한 기도와 구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뭐라고요? 거룩함.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면 늘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의 죄악과 더러움을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익히 알려진 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을 통하여 조지 뮬러 목사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교제를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이 황금 그릇이라 할지라도요 거기 오물이 묻어있고 거기에 밥불딱지가 한 달께 막 그냥 도덕도덕 붙어있고 누가 그 황금 그릇에 밥을 담아서 먹겠습니까? 아니, 다이아몬드 그릇이라도 여러분 누가 거기다 먹겠어요? 그러나 막그릇이라 할지라도 좀 깨져있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씻겨있으면 거기에 밥을 담아서 먹는 겁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아무리 학벌이 좋고 아무리 조건이 좋고 아무리 배경이 좋고 아무리 능력이 우리가 사회에서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더럽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지저분해요. 여러분, 주님이 담아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씻기고 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은 이 부족한 우리, 못난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응답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또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걸요 밀튼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세요.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는 것이다. 키에르케구르의 말도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맥락인지 아시겠죠?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피땀 흘려가지고 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은요
늘 가변적입니다.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휘둘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 불변한 줄 믿습니다. 그거 중심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내가 산기도 좀 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야지. 그런데 산기도 하면 밤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미끄러운 그 돌을 밟았다가 그만 굴러떨어지면서 절벽에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나무 그냥 하나 겨우 붙잡고 그거 놓치면 그냥 떨어지는 건데 난리가 났잖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딴 것도 아니고 산기도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여기 기도하러 왔다가 여기서 떨어지면 제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계속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알았어, 잡고 있는 그 나무를 놔버려라. 뭐라고요? 그 나무를 놓으면 내가 살려준다고. 그러자 목사님께서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요? 그 산기도 하던 사람이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절벽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두려웠지만 순종했을 때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 원리 안에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늘 언제나 확실히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분명한 비결은 내가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이것을 구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유명한 거창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그 거창고등학교 출신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뭐 더 계신지도 모릅니다만 그 거창고등학교에서 예전에 그 설립자 교장 선생님이 딱 내걸었던 직업선택의 10계명, 이게 얼마나 유명합니까? 첫 번째, 월급이 적은 곳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이 거창고등학교를 설립한 전영창 교장선생님, 그런데 초창기에 학교가 재정난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분이신데요, 폐교위기에 처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사흘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원리를 따라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겠다고 이 학교 설립한 거 아시잖아요. 웬일입니까? 이 학교가 부도위기에 처했습니다. 폐교 직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돈 좀 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제 마음이 너무너무 지금 힘들고 복잡하고 불안한데 제 마음에 평강도 주세요. 하나님 확신을 주세요.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사흘 금식기도 내내 확신도 안 하고 평안도 없고 불안하기만 하고 뭐 음성 같은 것도 다 스쳐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도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낙심 가운데 하나님을 협박을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이따위로 하실 겁니까? 제가요, 내려가면
남아있는 그 얼마 안 되는 땅도 팔아가지고 이제 신문 광고 대문짝만 하게 낼 거예요. 나처럼 하나님 믿다가 망하지 말고 당신들 믿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신문 광고 낼 테니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는 도장 딱 찍어버리고는 그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녁 노을이 탁 져 있는 그 하늘을 어느 순간 탁 바라보게 됐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그때 딱 든 생각, 아, 장인이 잘 만들어 놓은 기계는 아무 소리 없이 아무 껄끄러움 없이 잘 돌아가지, 이렇게 아름답게 사시사철 온 천하만물이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움직여가고 변화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 계실 리가 없지,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지,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꺾고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까 말한 거 취소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께서 시작해 하셨으니 주님께서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마음 바꿨어요. 근데요, 놀랍게도 얼마 후에 그 부도를 막을 수 있는 돈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함께 친하게 지냈던 미국인 친구가, 학교 동창이 그 돈을 송금해 온 거예요. 그 동창이 목사님이었는데 누구냐면 그 유명한, 그 당시에 교회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태평양 건너에서 들려오는 소리, 내 친구 전영창이 학교를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만 부도위기, 폐교위기에 처했다더라. 안 되겠다, 내가 도와야지. 그래서 교인들에게 알려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모두 송금을 한국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다시 살아났고 지금까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소망과 예수 정신을 심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학교의 전통이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뜻이 언제나 옳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기쁨을 주님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